9เลยครับผมหน้า9เลยครับ내가지난번방문했던이곳은그동안수많은히트작을양산했던인디마켓방콕의외곽다오카농이라는지역에위치해있지하지만이곳또한코로나로인해2년넘게침체기를겪으면서미모의노점상들은자취를감췄기에망연자실한심정으로걷고있었어그와중에뾰로통한표정의나를보자절로나오는미소를감추지못하는한여성어묵어묵아테프라템프라아메시아메시아얼큰한국물에오뎅이땡겼지만다음을기약하고그냥근처맥주집으로향했어아민솜솜 is off duty off 완니완니 off 아왓민민 same same name 어포크카어쿤아아유아유타올라이항상두둑히팁을건네는내가오면 VIP 처럼대접해주는술집종업원들 23? 평균연령이20살초반인이야시장의맥주집에서30살이란나이는야시장의탄생부터격동의세월을함께한시조새격인물이라정중히대주었지술을마시다보니출출해져서아까눈여겨본오뎅집으로향했는데그곳은사실오뎅이아닌각종꼬치에마라탕을파는가게더라고가격이생각보다저렴해서주저없이매대로향하였지내가다시방문하자설렘과흥분을감추지못한두자매는나의말한마디한마디나의몸짓하나하나에눈을떼지못했지나에게좀더예뻐보이고자머리칼을뒤로넘기며목덜미를드러내는그녀하지만나의눈을사로잡았던것은신선한선홍빛의돼지목살꽃이일뿐이었어옹알이같은나의태국어가귀여웠는지그녀는유치원선생처럼나를가르치더라고밖에서담배를태우는남자와사무적인태도로대화하고는나를보자봄바람에눈녹듯온화한미소를발산하는그녀아직은서툴고체계가안잡힌걸보니오늘신장개업하는분위기같았어따라서그들에게도움을주고싶은마음에비록소식을하고있지만이것저것주문했지아까부터나를눈여겨보던언니는동생과바톤터치를하며나에게다가오더니전혀그럴필요가없는데몸을바짝붙이더니나의체체를온몸으로막기시작했어옷차림만보고도내가돈좀있는외국인인걸알아채고는적극적으로제품을홍보했지만준비된것은오직돼지꼬치뿐이더라고나의방문에그동안쌓인스트레스와피로가해소되는듯한두자매와는달리밖에서담배만태우는남자는무언가못마땅한눈치였어두자매와분노한남자와의관계가어떻게되는지는내가알바아니지만수컷의본능으로신변의위협을느낀나는빨리이곳을빠져나가고싶어졌어그런데그녀는나에게사적인질문을퍼부으며노골적으로관심을드러냈어단기여행자가아니라는나의대답에그녀의눈은초롱초롱빛났지
언니의 말에 여동생의 얼굴엔 갑자기 화색이 돌았고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더니 얼굴에 무언가를 찍어 바르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다소 쑥스러운 표정으로 나의 앞에 바짝 다가오더니 어색한 연기력으로 바닥에 주저앉고는 가슴을 드러내며 나의 시선을 끌더라고. 그녀의 연기력은 최악이었지만 노력만큼은 칭찬할 만했어. 비록 나를 통해 스타로 발돋움한 꼬치구이 소녀, 닭발국수 소녀의 미모에 못 미치지만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연상케 하는 팔랑거리는 원피스를 입은 육덕진 그녀, 순수하고 밝은 미소의 마라탕 소녀는 과연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하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 한 마디 상실